제가 라방을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네, 더쇼가 끝난 후 이제 진짜 막방이네요. 정말 안 올 것 같았는데 막방이네요. 뭔가 좀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데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 실감이 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아까 소감 때는 제대로 많이 못 얘기했는데 일단은 너무 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제가 앞전에도 말했듯이 다양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일단은 진짜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와주신 많은 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또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빨리 켰나? 오늘 막방인 거 알았어? 네, 알고 있었죠. 저도 한 일주일 전쯤에 전달 받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아직은 실감이 안 나. 아직은 막 실감이 안 나는데 다음 주중 되면은 실감 나지 않을까? 아 진짜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주현이 형하고도 야 진짜 끝났네 이러면서 완전 실감 안 난다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주현이 형 컴백하면 제가 꼭 가겠다고 더 쇼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뵈러 가야죠. 아 그리고 뭐 앞서 말했듯이 한 앞으로 2개월 안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정말 너무 좋았네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여튼 살짝 좀 그렇네. 시원섭섭하다. 시원섭섭해. 밍쇼가 가지만 앞으로 뭐 다양한 뭐 배우 김민규를 찾아뵐 수 있고 그런 거니까 MC 밍쇼가 끝났으니까 이제 배우 김민규로 찾아뵈야죠. 그러게요. 션쇼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방청객 여러분들도 같이 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막방이라고 울었었는데 울지는 않았고 조금 울컥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주현이 형도 그렇고 조금 마지막 대사를 리허설 할 때 조금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야 너무 네 스포할 게 한 가지야 몇 가지 아시는데 뭐 모르죠. 지금 차입니다. 차. 아 뭐 이제 정말로 분명 제가 거의 19살 때부터 좀 뭐 아 20살 때쯤이었나요? 20살 때쯤 시작해가지고 20살 21살을 같이 더쇼와 맞이했는데 시원섭섭하네요. 민규의 부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니까 좋은 말이네요.
지금 요즘 포토도 열심히 테스트 촬영했으니까 이제 좀 찍어보려고요. 한 번씩. 인스타에 최근에 그 테스트 사진도 올렸고. 제가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찍히는 게 더 좋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뭐 다양한 모습으로.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오늘 갔을 때, 리허설 할 때, 대사 할 때, 생방 할 때 정말 집중해서 오늘 깔끔하게 했거든요. 작가님도 많이 좋아해 주셨고.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을 못 봤던 게 가장 아쉽기는 했어요. 저도 관객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했는데, 작가님들도 뭐 PD님들도 감독님도 그게 아쉬웠다고. 저도 아쉬웠어요. 춤 연습 평준이랑 마이턴 챌린지. 에, 그거를 춤 연습하진 않았죠. 예, 그걸 하진 않았죠. 그건 그냥 아까 형준이하고도 찍으면서 그랬는데, 형 진짜 막방이에요. 그럼 이제 음방에서 못 보겠네요 막 이러는데, 그것도 좀 와닿긴 했어.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TMI인데 교정이 한 3월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교정기를 풉니다.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풀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제 교정기를 푼 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교정기를 빼면 이제 발음도 더, 딕션도 더 정확해질 거니까. 교정기 끼기 전에는 뭔가 발음이 항상 딱딱딱 연습을 엄청 많이 했는데, 교정기 끼고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게 한두 발음씩은 있더라고요. 민규 슈퍼하고 싶어서 죽을라 그러네. 저는 아 뭐 얘기 못하는 거 너무 답답해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뭐 고향 나중에 내려갈 때 고향 친구들이랑 뭐 브이로그 뭐 제 약간 과거 TMI 같은 거 들을 담으려고 생각 중이기는 해요. 요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친구들을 만나서, 곧 군대 간다고 해가지고 친구 한 명이, 또 TMI이긴 하다. 어쨌든 브이로그를 제가 2월 내로 하나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편집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산슬로 재데뷔하자. 아 노래를 연습을, 노래는 너무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나 노래는 무대로 찾아뵙고 싶기는 해요. 뭐 이건 제가 희망하는 바고. 사실 뒤에 노래 잘하는 형들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정환이라는, 푸푸듀 같이 나온 친구, 정환이라는 친구랑 이제 저랑 동갑이니까 막 음악 얘기 하다가 그랬던 기억도 나요. 정환이가 되게 노래적으로는 많이 북돋아주거든요. 정환이라는 친구가. 그랬던 생각도 나네요. 오늘 뛴 거 봤어. 네, 너무 뛰어가지고 넘어지실까봐 걱정돼가지고. 내가 아마 마스크 내리고 뭔가 창문을 열었던 거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탁구가 너무 치고 싶긴 하다. 맞아, 탁구. 와, 벌써 이제 여러분들과 그게 용산이 3월 이후였나? 어쨌든 여러분들과 벌써 알게 된 지 19년도 20, 거의 2년?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 2개월은 좀 길어. 힌트 좀 줘 하시는데 이제 2월이니까 한 달 정도 안에 알게 되겠네요. 한 달 정도 안에. 한 달 정도 안에. 올해 생일은 같이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하, 방법이 없나? 난 정말로, 그니까 뭐, 물론 많은 팬분들과도 함께하고 싶지만, 또 적게? 나마 직접, 지금 이제 저도 성인이고 하니까, 뭐, 민규네 뭐 카페 이런, 아니면 민규네 포차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생각을 진짜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참 이게 어렵네요. 정말로. 여튼 한 3분 뒤에 아마 마무리할 것 같은데, 여튼 좋네요. 약간 사실 지금 얼떨떨해서 제가 뭔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 저 약간 그런 반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스포 못해서 안달난 친구. 막 타노스 죽는다는 거, 엔드게임에서 이런 느낌? 이제 뭐, 그 영화 나온 지도 2년이 지났으니까. 뭐, 경이로운 소문에서, 아, 스포 하지 말라고 삐삐 소리 났네. 약간, 아, 근데 스포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종이의 집에서 진짜 마지막에 누가 죽는지 알아요? 스위트홈에서 누가 죽는지 알아요? X 표시를 너무 아시는데, 사실 현수가 약간 이런 느낌, 반에서 그런 느낌. 앞에 스태프분들께서 스포를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제가 빨리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줄게요. 민규 랩도 잘하지, 응 잘하지. 시차밖에 못 들었지만 민규 랩. 사실 그때 옛날에 랩하는 그 시차 영상 할 때 자신감 없게 했었는데, 자신감 있게 옛날 네가 알던 내가 아냐를 그 오디션 때 했었어요. 그 후드 그 검은 색깔 거기서 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한테 그랬거든요. 보컬 말고 랩 해볼래 이랬었는데 랩을 제대로 보여준 적은 없네.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니까 첫 방에 똑같은 옷 입으니까 나도 뭉글하더라고요. 스포가 너무 고파요, 김스포 씨. 이 정도면 저는 많은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 뭐 혼날 각오하고 여러 가지 느낌으로 스포를 내 딴에는 스포를 한 거니까 적당한 약간 느낌으로. 화사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래 형준이랑 티통 영상을 저번 주에 찍었는데 이제 컨펌 받으려고 했는데 표정이 제가 너무 민망해하고 있다고. 요번 것도 민망하긴 했는데 이제 너무 긴장됐어요 조금. 그게 그냥 형준이가 귀엽게 만들어줘가지고 귀엽게 했었던 것 같아요. 빈규야, 반도에서 누가 죽는지 알아? 이러고. 저 반도 안 봤는데 스포하지 마세요. 나중에 볼 겁니다. 매니저 형 귀 막고 그냥 말해버리래. 안 돼요. 그냥 다 들릴걸요? 앞으로 다시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찾아뵐게요. 안녕.